저는 국제 로타리 클럽 회의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호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저의 아내는 호주 전역의 지점망을 갖고 있는 한 체인 스토어의 사장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시드니 해변가에 있었는데 저명인사답게 초현대식으로 건축된 아주 멋진 주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한 성공의 원리를 통해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뇌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또 학교 성적이 나빠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숱한 직업을 가져보았으나 그때마다 실패했었죠. 저는 저 자신을 믿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본사가 있는 호주 지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어도 저의 실패 인생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세일즈 매니저가 와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바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는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자세로 저 자신을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업을 시작해서 호주 전역에 지점망을 설치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능하기만 했던 제가 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인간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뇌가 나쁘지도 않았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두뇌가 나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탁월한 두뇌, 인격, 그리고 마음을 자기 속에다가 매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어뢰 구축함이 원산만 근처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병이 배를 순찰하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물체 하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뢰였습니다. 그는 즉시 당직 장교에게 보고했고 군함에는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점점 다가오는 어뢰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태가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어뢰로부터 피할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병 하나가 소방용 호스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뢰와 군함 사이에 물결을 일으켜 그 어뢰를 멀리로 보낸 다음 총으로 폭발시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군함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당하자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똑바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음을 확신했으며 행동을 개시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누구나 자기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신으로부터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아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행동해보지도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에게 적극적인 정신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항상 적극성과 신념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의 노예가 되어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동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냇대를 붙입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나는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자포자기에 빠지죠. 성공과 행복과 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것은 결국 남의 얘기라고 돌려버립니다.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그 성공은 절대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 가능성은 당신의 힘으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해군 장교였던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의병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 때문에 네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곤 했습니다. 네 번째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는 당신은 앞으로 보름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최후의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보름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국회에 다시 나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를 해군 장교로 재임명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살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암과 싸웠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도 나는 불가능을 모른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1년, 2년, 3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의 증세는 점점 호전되어 갔습니다. 이 해군 장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미 제7함대의 사령관으로 유명한 로젠버그 소장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로젠버그의 승리는 누구나 인생 속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지요. 오직 당신 자신의 자세 하나만으로 당신 앞에 가로놓인 불가능은 가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평범한 사람인걸요. 적극적인 정신 자세는 훌륭한 사람들만이 갖는 태도가 아닐까요? 과연 적극성이나 신념, 용기 따위가 훌륭한 사람들의 전유물일까요? 적극성이나 용기, 신념이 위대한 성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당신이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위대한 성공자는 없기 때문이죠. 당신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 역사 속에 이름이 남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겐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다시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그 자체 속에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문제는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괴로움으로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란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미국 연합회 보험회사 회장인 클레멘트 스톤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제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축하합니다. 클레멘트 스톤 회장은 계속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완벽하고 철저하게 연구 분석했는지에 대해 묻고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는 항상 유리한 조건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을 하게 된 원인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 굴하거나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타개해 나갔습니다.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문제를 통하여 성공의 방법을 배우는 적극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답 없는 문제는 없으며 성공이 전제되는 문제 또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하며 당신을 더욱 정상으로 가깝게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공포의 종류를 전부 조사해본 결과 모두 101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심리 중에서 공포증 문제는 심각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만일 당신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포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이 당신을 좀먹기 때문이죠. 공포심이 당신의 적극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마요 병원의 창설자 찰스 마요 박사는 걱정은 피순환, 심장, 내분비선, 전신경조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특히 심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어떻게 해야 치료될 수 있을까요?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한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맨 처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생과 사를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낙하산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낙하산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난생 처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공포증은 사라지고 큰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나는 아주 행복하게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공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신념이라는 낙하산이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은 허약하게 보이지만 생사를 좌우합니다. 신념도 허약하게 보이지만 당신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죠. 신념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약인 것입니다. 신념의 낙하산이 있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뛰어내리십시오. 신념은 당신이 적극적인 정신사태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더 나아가 당신의 성공을 약속하는 견인차인 것입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젊은 어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영할 줄도 모르고 물가 근처에 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살짜리 딸인 마리 제인이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예, 베니시아야, 마리 제인은 어딜 갔지? 큰딸에게 묻자 그 애는 천진난만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으로 오리를 잡으러 갔죠? 강둑으로 급히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 제인이 강가에 오지 않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 뭔가 아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렌지 색깔의 옷. 그것은 바로 마리 제인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쳤으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허겁지겁 강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무엇보다 엄마는 조금도 수영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강 한가운데로 헤엄을 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힘을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가까스로 마리 제인이 떠있는 곳까지 다가온 엄마는 아직 살아있음이 분명한 딸아이를 덥석 껴안고 다시 강둑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엄마와 딸을 구출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 오른팔에 상처를 입고 붕대로 감겨져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강은 깊이가 어른 키의 두 배나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엄마는 딸을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포증보다도 더 큰 신념이 그녀 속에 있었으며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기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증이 우리를 패배시키고 약화시키고 괴롭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공포증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공포증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한, 신념만 당신의 가슴속에 간직하는 한, 어떤 공포증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도 적극적인 정신 자세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걸요? 적극적인 정신 자세는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인생의 성공과 부와 행복을 위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신념과 용기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는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의 22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노크라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리창을 닦아야 할 텐데요. 그의 손에는 물통과 천조각, 유리창 닦는 기구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는 벨트를 안전하게 맨 후 한쪽 다리를 창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유리창문을 닦는 게 아니겠습니까?
22층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흡사 개미처럼 작게 보이죠. 누구나 공포를 갖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창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창문을 다 닫고 내려왔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를 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두렵지 않다고요? 물론이죠. 저는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려움 없이 유리창을 닦을 수 있단 말이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먼저 벨트를 단단히 맨 후 다시 잘 매어졌는 걸 확인하죠. 그 다음에는 제 자신이 동여맨 그 벨트를 믿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잡아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정신 자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 인생의 창문을 맑고 깨끗하게 닫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스스로 동여맨 신념의 힘을 믿어야만 합니다. 22층 꼭대기에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신념의 벨트를 견고하게 메고 확인만 한다면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단단히 매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잡아준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신념이며 용기이고 적극적인 정신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정상적인 마음, 좋은 마음, 건전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신념이 당신을 성공시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왠지 기가 죽어 있었고 뭔가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숱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큰 용기를 내어 부지런히 일했죠.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더 이상의 용기도 신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적극성도 있으며 신념도 있고 남이 흉내내지 못할 능력도 있는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간절히 성공을 바라고 신념을 갖고 일에 매달리면서도 언제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실패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그 실패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한다. 당신이 승리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더라도 나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에게 승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당신이 성공을 생각한다면 승리를 얻기 전에 반드시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의 승리는 언제나 강한 사람, 빠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신념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성공을 원한다면 결코 실패 따위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당신을 실패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당신을 만듭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당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공만을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길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적지가 어딥니까? 어디를 가길 원하시는데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길을 떠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연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공을 원한다면 우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끈기로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적당히 해버린다면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당신이 적당히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면서 또 적당히 일을 처리하면서 성공을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굴한 생각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뉴욕의 제1군인의 군목으로 있던 저는 전몰장병 기념일 집회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집회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습니다. 저는 비록 젊고 경험이 부족한 목사였지만 간단한 기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죠. 그러나 저는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일은 기도가 아니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기도해달라는 부탁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라니 준비도 없이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연설하기를 거부했죠. 그때였습니다. 저보다 앞서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인 루즈벨트 주니어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겁이 납니까? 물론 겁이 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관중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있다 해도 불과 몇 분 동안에 어떻게 스피치를 준비한단 말입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루즈벨트 대령은 강단 앞쪽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 부인들은 금성 훈장을 탄 전몰자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슬픔을 당한 어머니들에게 해줄 말이 없단 말입니까? 당신 자신의 문제를 잊고 그들을 위로해줄 몇 마디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신의 연설 재료는 모두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끄집어내어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루즈벨트 대령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준비를 한 다음 당신의 마음을 의지하면 마음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사소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도록 어떤 일을 성실하게 수행만 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공식은 딴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잊고 용기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당신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정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나 역경 때문에 압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실패의 늪에서 허위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원인도 성공의 원인도 다 당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속엔 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훌륭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성공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걸요? 과연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회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어느 회사 사무실에서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파산당한 큰 배였습니다. 그 배의 노는 모래 위에 놓여있고 풍랑을 당해 악전고투 끝에 파산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배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과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 그림보다 그 그림 밑에 있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기회는 항상 돌아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당신에게 성공의 기회는 항상 돌아옵니다. 당신이 어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회는 항상 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87세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검사를 끝낸 의사가 미망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굉장한 분이시군요. 제가 검진을 해보니까 그분은 벌써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나야 할 분이셨어요. 이렇게 속이 좋지 않은 분이 이제까지 장수하신 걸 보니 놀랍기만 합니다. 저의 남편은 언제나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항상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87세의 그 노인은 기회는 항상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언제나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름 뒤 저편에는 항상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되돌아온다는 기대의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이죠. 미국 영화계의 소녀스타 위더스를 기억하십니까? 위더스는 2살 때 이미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을 추었죠. 3살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했으며 5살 때 헐리우드로 가서 7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며 이미 6살 되던 해 인기 정상에 올랐던 천재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21살이 되던 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위더스는 행복했으며 만인의 사랑을 받는 인기 있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더스는 의사로부터 심한 류머티즘성의 관절염에 걸려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2년 동안은 활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위더스는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만 한 헐리우드 영화가에서 2년이라는 공백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돌아올 것인가? 2년 뒤에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위더스는 갑자기 닥쳐온 문제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낭패감에 빠져 방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위더스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더스 자신이 그것을 괴로워하건 안 하건 2년이라는 세월은 흘러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은 자신이 다시 걷게 되고 인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위더스는 자기의 마음속에 건강한 시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사랑하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위더스는 그 확신 속에서 투병 생활을 계속했죠. 그 결과 위더스는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위더스의 놀라운 회복에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요? 이제 당신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정신자세, 곧 신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실패를 당한 사람이 결국 그 실패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절망하기 때문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주저앉고 말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칼을 줄 때 그것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날을 받든지 아니면 칼자루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칼날을 받으면 당신은 잘리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칼자루를 받으면 당신은 그 칼로 투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칼자루를 잡으십시오. 그 칼로 투쟁을 하십시오. 투쟁하지 않고서는 도전도 발전도 없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시에 사는 제 친구 조지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바위가 무척 강할 때는 바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구멍을 내지, 일이 딱딱할 때는 우리는 그 일보다 더 딱딱한 힘을 들여서 처치를 한다래. 어떤 장애물이 당신의 진로를 방해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들여서 물리치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물일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힘을 웅덩이의 고인물처럼 썩혀두지 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정신 자세만이 당신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딪히십시오. 밝게 생각하고 그 불가능의 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부족, 한계, 손해를 생각하는 세 가지 말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난 기회가 부족하다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하고 또 부족해. 난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 나는 핸디캡이 있다고. 나는 가난하단 말이야. 아, 나는 기회를 놓쳤어. 난 돈을 잃었어.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난 실패했어. 나는 손을 보았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족이 있는 한 풍부가 있고, 손해가 있는 한 이익도 있고, 한계가 있는 한 무한도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과 손해와 한계가 범람해도 어떤 사람은 정상에 올라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부족이 아니라 풍부를,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한계가 아니라 무한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적극적인 신념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홈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타석에 들어서서 날아오는 공을 받아쳐야만 합니다. 물론 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서는 당신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운이 좋아도 홈런 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행동하고 또 행동하십시오. 그와 함께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받아칩니다. 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받아치려는 그 자세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